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성지도사 교육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 주제는 교육의 철학적 기초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강의를 담당한 이화국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학과 교육 철학의 그런 개념을 정의하고 비교를 해볼 것이고, 이어서 교육 철학의 주요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교육 철학의 주요 기능을 검토한 다음에 현대의 대표적인 교육 철학 사상을 고찰하겠습니다. 먼저 철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철학의 개념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인간의 경험, 이것의 의미를 밝히고 해석하려고는 해석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원칙을 규명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예. 모든 것에 대한, 그 다음 인간 경험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예, 그 가치가 무엇인가 또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원리나 원칙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철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현대의 학문은 과학이라고 그러죠.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진 학문이라는 얘기인데, 철학은 이 과학이 생기기 전에 모든 학문을 통틀어서 하는 그런 것이 철학이었습니다. 모든 학문의 근원적인 뿌리가 철학이었습니다. 이 철학의 연구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형이상학이고, 두 번째는 인식론, 가치론, 또 논리학이 그것입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건 메타피직스라고 합니다. 메타라는 말은 다음이라는 말이고, 피직스는 물리학이죠. 이건 물리학 다음에 공부하던 그런 철학, 제1철학에 분해했는데, 왜 그러냐면 물리학에서는 이런 존재하는 것이고 실재하는 것을 실재하는 어떤 현상이랄지 사물을 연구하는 것이 피직스입니다. 이런 동물학이랄지 식물학이랄지 물리학이랄지 이런 걸 연구한 다음에 그 존재와 실제 그 본질, 그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그 본질, 근원적인 게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형이상학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인식론은 지식에 관한 그런 학문입니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지식이 되기 위한 기준이나 조건은 무엇인가? 타당한 지식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인식론이고요. 근데 교육학은 지식에 관련되기 때문에 인식론은 교육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론. 가치론은 우리 일상생활의 윤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가치랄지 규범이랄지 도덕의 본질과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가치론입니다. 이건 교육의 가치나 교육의 목적과 연관시켜서 교육 철학에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논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추론의 규칙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연역적 논리랄지 귀납적 접근이랄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논리학에서 다루는데, 이것은 사고와 추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규칙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철학과 과학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면은, 먼저 과학을 생각해 보면은 과학은 사실의 세계. 사실 세계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세계죠. 눈앞에 있는 산이, 눈앞에 있는 하늘이, 눈앞에 있는 강이, 눈앞에 있는 도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의 세계를 탐구한다. 탐구하는 방법은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또 실험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를 그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실과 원리를 찾아내고 이론을 찾아내고, 그럼 그 원리와 이론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예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과학과는 달리 철학에서는 뭘 하냐면 의미와 가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적 규범적으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이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철학을 얻기 위해서 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하고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 의미와 가치의 세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찾아내고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철학적인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철학과 교육 철학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선 교육 관련 철학적인 문제 우리가 교육에서 철학적인 문제가 교육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의 의미와 본질이 무엇이냐? 교육의 가치는 무엇이냐? 교육의 목적, 교육의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지식과 진리란 무엇이냐? 또 인간과 사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교육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 철학에서 철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치나 목표나 목적이나 하는 것들, 필요성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교육의 그런 문제를 갖다가 이제 철학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런 교육 철학적 탐구를 할 때에 앞에서 있는 철학적 연구 방법이 있었죠? 또는 철학적 연구 분야가 있었습니다. 형이상학이랄지, 인식론이랄지, 가치론이랄지, 논리학 같은 그런 지식과 이론은 이런 교육 철학적 탐구를 하는데 이론적인 기초로 활용이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철학적 탐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철학은 교육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철학적 문제, 이런 교육 철학적 문제이죠. 교육의 의미나 본질이랄지, 목적 가치랄지 하는 이것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탐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갖다 교육적인 문제 탐구를 하고 단순히 철학을 교육에 적용한다고 해서 교육 철학이 아니라 교육에서 제기되는 철학적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교육 철학의 대표적인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철학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 철학을 하나의 교육관으로서 교육에 대한 관점으로서의 그런 교육 철학을 생각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교육 철학을 학문으로서의 그 교육 철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육관으로서의 교육 관점으로서의 교육 철학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것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견해와 소신을 밝히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하는 개인적인 또는 사회적인 견해나 소신, 학파의 소신 이런 것이 교육관입니다. 어떤 사상가의 소신 이런 게 교육관입니다. 반면에 학문으로서의 그런 교육 철학은 이런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교육의 문제를 철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일반적인 이론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이론을 구축한 그런 설명 체제를 맞추는 것이 학문으로서의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문으로서의 교육 철학이 형성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학문으로서의 교육 철학이 형성되기 전에는 교육 철학은 주로 20세기 중반 이전까지 교육관으로서의 그런 교육 철학의 입장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사상가들의 그런 교육관을 연구하고 어떤 그 교육관들이 무엇이었고 교육관이 어떻게 변천되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20세기 중반에 교육관으로서의 교육 철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20세기 중반 이후에 소위 분석 철학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의미 분석, 언어의 의미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분석적인 교육 철학이 등장하면서 교육 철학이 하나의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죠. 이런 노력에 따라서 교육관으로서 교육 철학을 탈피하고 이제 현대의 그런 학문으로서의 교육 철학이 성립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교육 철학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우선 교육 철학의 연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육철학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철학을 연구를 해서 이런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선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력을 개발하는 데 교육철학의 관심, 연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언어,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말 자체랄지, 학습이랄지, 보상이랄지, 강화랄지, 이런 교육적인 언어,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 교육적인 언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거, 이런 게 교육철학의 그런 연구의 특징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의 방향을 제시, 교육은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교육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교육철학의 하나의 연구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의 비판 근거를 제시하는 것, 어떤 교육의 활동, 교육의 원리, 교육의 이론, 교육의 실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교육철학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철학에서 연구하는 그런 주제들은 대표적인 것은 이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의 개념이 무엇이냐, 교육이란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이나 방법이나 과정, 또 그 방법 및 윤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교육의 방법이란 무엇이냐, 교육의 내용이란 무엇이냐, 또 교사와 교직의 관계, 인간과 교육이 어때야 되느냐, 또는 어떠하냐, 사회와 교육, 종교와 교육이 어떠하냐, 또는 어떠해야 되느냐, 또는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갖다가 교육철학의 연구 과제로 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철학적인 사상이랄지 교육학 연구 이론 자체도 교육철학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철학에서 사용하는 연구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열전적인 방법입니다. 열전이라는 것은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실천가, 사상가나 실천가들이 어떤 생애를 살았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쭉하니 연구하는 것을 열전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상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교육사상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천이 됐는가, 교육사상이 어떻게 대두되고 그 사상에 반대해서 새로운 교육사상이 대두되겠죠. 또는 보완해서 또 새로운 교육사상이 대두가 됩니다. 그럼 이런 교육사상들이 어떻게 대두가 되고 발전하고 사라졌는가 하는 교육철학의 그런 사상이나 학파의 주장을 갖다 비교로 하는 그런 교육사상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서술하는 걸 사상적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것을 갖다가 비교하는 것, 주장을 서로 비교하는 것을 갖다가 비교론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주제작근법은 어떤 특정 주제, 예를 들어서 학습이라는 주제를 한다거나 또는 교육의 목적이라는 주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시대적이나 사상가별로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는 어떻게 같은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게 주제적인 접근법이고요. 마지막으로 분석적 방법이라는 것은 교육 언어들의 의미를 분석하는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학습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입니다. 교수란 무엇인가? 수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 학습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연구하는 것을 갖다가 그 교육의 언어들을 분석하고 의미 분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분석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교육철학의 기능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철학의 기능은 제일 대표적인 게 사변적 기능이 있는데, 그 사변적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철학한다는 것 자체가 사색이나 사변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철학의 기능이 바로 사색과 사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변을 통해서 우주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그런 기능을 교육철학이 가지고 있고요. 또 교육의 이론이나 교육의 문제가 무엇이다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런 사변적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변적 기능은 단순히 교육철학의 어떤 철학의 기능인 뿐만 아니라 교육철학의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나오겠습니다. 이 기능 중에서도 가장 그런 핵심적인 것,
왜냐하면 철학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변이나 사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교육철학이라고 교육철학의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철학은 분석적 기능이 있는데요. 이건 20세기 후반에 그런 언어의 의미 분석 같은 걸 얘기를 했잖아요. 분석철학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분석철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논리적 경험론이나 언어 분석을 하는데 특히 언어 분석에 많은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이론적인 언어 또는 일상적인 언어를 명확하게 해야 우리가 그 교육이라는 그 의미를 또는 교육의 그런 목적이나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언어의 그런 논리적인 모순이나 모순된 그런 표현을 가려내서 각종의 판단 기준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육철학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분석적 기능을 통해서 이런 판단 기능을 밝혀야 판단 기준을 설립을 해야 분석적 나중에 그런 평가적인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건 평가적 사변적 기능을 전제로 이 기능이 작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평가적 기능은 어떤 대상 또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는 평가 행위라는 것. 평가는 좋다, 나쁘다 또는 우수하다, 우수하지 않다,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그런 가치 판단이나 평가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게 교육 철학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이런 평가를 하기 위해서 판단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자체를 비판하고 하는 그런 것도 평가의 기능입니다. 또 평가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규범이 있어야 됩니다. 규범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기준은 어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준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다. 이것에 비추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할 때는 규범이랄지 기준이랄지 준거가 마련이 돼야 이런 평가적 기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준거나 기준, 규준이 마련이 되면 그것에 비추어서 어떤 행동, 실천하거나 또는 그 실천을 위한 이론이나 주장이나 원리를 얼마나 그 이론이나 주장의 원리가 만족스러운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그런 기능이 교육철학의 평가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철학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철학의 제일 대표적인 유형은 관념론적 교육철학이던데요. 이것은 나중에 나올 그런 실제론적 교육철학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관념론이라는 건 실제론과 대비되는 것인데 실제론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런 사물이나 현상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 반해서 관념론은 우리가 어떤 경험은 우리 앞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은 실제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의 작용으로 그 실제를 인식을 한다는 그런 관념 위주의 그런 주장을 관념론적 교육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궁극적 실제, 이런 실제라는 것은 정신적 현상이고 정신적 현상의 이데아, 이데아 세계, 플라톤은 이데아 세계를 얘기했죠. 그 현실 세계 말고 현실 세계의 본질을 밝혀주는 그런 이데아 세계가 존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런 관념론적인 교육 철학에 의하면은 교육이라는 건 뭐냐?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앞에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는 이런 실제 세계의 그 본질적인 것을 이데아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교육론에서도 이제 이런 나트로프랄지 혼 같은 그런 학자들에 의해서 현대 교육론에서 관념론의 교육 철학이 현대 교육론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관념론적 교육 철학에 대비해서 실제론적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실제론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존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앞에 컴퓨터를 보고 있다 하면은 컴퓨터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물의 존재 자체가 중요하고 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이데아적인 관념론적인 그런 또 컴퓨터를 보는 정신이나 마음의 작용이 이에서 이렇게 보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론적인 교육철학의 관점에서는 독립성의 원리와 대응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독립성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과 관계없이 어떤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것이다. 앞에 컴퓨터가 있으면은 우리 의식이 어떻건, 우리 의식의 정신이나 마음의 작용이 어떻건 앞에는 컴퓨터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독립적인 것이고요. 즉 의식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음에 대응의 원리라는 것은 우리가 뭘 경험한다 해서 컴퓨터를 지금 사용하는 걸 경험한다 그러면은 그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험은 실제 존재하는 것과 실제 존재하는 것과 대응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 있는 그대로의 파악이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실제 존재하는 것을 대응적으로 파악을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이런 실제론적 교육 철학은 로크랄지, 코메니우스, 대사상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론 교육 철학의 바탕을 두고 교육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자연주의랄지는 교육의 이론을 발전을 시켰죠. 이 사람들의 관점은 실제론적 교육철학에서의 관점은 교육이라는 것은 사물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자연의 법칙을 탐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걸 성숙시키는 것이, 길러주는 것이, 성장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에 자연주의 교육철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연주의라는 것은 이건 실제론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론에 근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은 자연의 일부고 아주 순수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순수한 인간성을 바탕으로 교육을 시켜나가야 된다. 즉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루소의 주장과 같이 자연의 그런 원리랄지 자연의 규칙이랄지 하는 것을 바탕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이런 자연주의의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프레벨, 페스탈로치, 헤르바르트 이런 교육 철학자들에 의해서 계승이 됐는데 이것은 20세기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20세기 가장 대표적인 교육 철학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이거 진보주의는 우리가 보통 아동중심주의라고 그러죠. 아동중심주의. 즉 아동을 중심으로 아동의 필요와 흥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자연을 갖다가 탐구하고 또 그 자연의 사실 원리 법칙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은 현재에 있는 현재의 자기 주변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걸 학습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유교적인 교육철학의 관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관념론이랄지 실제론이랄지 자연주의 교육철학은 사실은 이게 다 서양의 그런 교육철학입니다. 그러면 동양에는 그런 교육철학이 없었느냐? 동양에도 물론 그런 교육철학이 있었는데 동양의 제일 대표적인 교육철학은 유교적인 교육철학입니다. 유교는 공자와 맹자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유교는 이런 뭐 어떤 때는 이게 수신하는 것이지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인격 수양을 하고 도덕적 그런 실천 원리를 가르치는 이런 그 자체가 유교적 교육 철학의 바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인예 수기친 이것을 인격 수양과 사회생활의 근본 원리로 강조했습니다.
사랑을 하고 애절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가다듬고 바른 덕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추고 그런 것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교적 교육 철학의 근본 원리고요. 이 사람들의 교육의 목적은 성인군자를 만드는 겁니다. 즉 인격자를 육성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인군자는 수신자가 지구 평천하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예정이를 했습니다. 자기 몸을 닦고 가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을 군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유교적인 철학에서는 이런 성인이나 군자와 같은 인격자를 만드는 것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그런 교육 철학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현대적인 교육 철학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교육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진보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진보주의는 그 배경에 실용주의, 프라그마티즘에 의해서 실용주의에서 사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 운동의 하나가 진보주의 교육 그런 철학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리주의, 경험주의, 과학주의, 실증주의죠. 실증적인 과정을 거친 것만이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것이다 하는 그런 과학주의, 실증주의 이런 것들이 현대 진보주의 교육 철학의 그런 발생 배경이었습니다. 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은 여러 가지 말로 다시 표현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생활중심 교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경험중심 교육이라고 얘기하고요. 아동중심 교육, 즉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의 소재를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아동의 필요와 흥미에 따라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것을 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라고 그러고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20세기 전반기에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이 적용된 그런 교육의 사상입니다. 미국의 잔 듀이에 의해서 종합되고 정리가 되었죠. 진보주의 역사를 보면은 우선 진보주의를 낳게 한 그 바탕에는 프라그마티즘이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죠. 실용주의인 것을 이상적이고 뭐 저 본질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실용적인 것을 실용적인 지식과 실용적인 경험을 강조한 그런 프라그마티즘 그 발전의 하나로 교육개혁운동이 전개됐는데 그 교육개혁운동이 바로 진보주의 교육철학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공교육, 특히 공립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그런 교육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이 진보주의가 후에 여러 가지 교육 이론으로 변질이 되고 또는 파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진보주의 그런 교육은 현대의 그런 교육 철학의 든든한 한 기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보주의에 대해 좀 더 진보주의의 개념, 진보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주의는 좀 넓은 의미로는 전통주의나 보수주의에 반대되는 혁신주의를 정치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당을 낼 때도 보수정당, 진보정당 그러죠. 그러니까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것에 저항해서 새롭고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혁신주의적인 것을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육 철학으로서의 그런 진보주의, progressivism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전통적인 형식주의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틴어를 배우고 고전을 공부하고 그런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그런 전통적인 형식적인 그런 교육을 반대하고 이런 민주적인 교육 이념, 민주적인, 그리고 창의적인 활동과 생활 속에서 교육 소재를 찾고 학교와 사회가 그런 밀접하려는 관련을 맺도록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그런 혁신적인 교육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에서는 전통적으로 고전이나 있고 라틴어나 하고 하는 그런 형식 도야를 하는 그런 것은 교육으로서 바람직하지 않고 학생들이 생활을 하는 생활에 필요한 그런 아동의 필요와 흥미와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를 갖다가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민주사회를 구축하는 그런 기반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와 자연주의 교육 철학이 이 진보주의의 배경이 됐는데 그걸 배경으로 자한주의가 이것을 집대성했고 이것은 20세기 민주사회의 교육의 원리와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현대의 교육 철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보주의 교육 철학이 있고 진보주의의 교육 사상이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교육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라면은 이런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보주의에서는 교육은 이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현재 생활 그 자체이지 미래 생활을 준비하는 준비가 아니다. 우리가 교육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교육은 진보주의에서는 교육 자체가 현재 생활이다. 교육도 애들이 학습을 하는 것도 현재의 생활이지 모든 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할 때는 그 재미없는 라틴어 문법을 가르치거나 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학생들이 아동들이 흥미와 관련되는 것, 직접적으로 애들이 흥미가 있고 주변에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아동이 어떤 교육 내용을 이수했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교육 내용을 이수해갖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느냐, 문제 해결 방법을 학습했느냐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내용이 단순한 그런 정보를 떠나서 문제 해결 학습,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까지도 진보주의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진보주의 교육에서는 교사는 아동을 지휘하는 입장이 아니라 도와주는 입장이다. 즉 아동이 자발적으로 자기 내재되어 있는 그런 학습의 본능을 살려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을 도와주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주영의 주물을 띡듯이 학생들한테 지식을 갖다가 전수시키는 그런 입장이 아니다. 또 학생을 끌고 가는 입장이 아니라 학생을 뒤에서 밀어주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에서 아동들이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경쟁이죠. 1등, 2등, 우수반, 열등반,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아주 이런 학교는 경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쟁 중심의 그런 학교 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협동을 할 수 있는 서로 협동하고 도와가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학습을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진보주의와 가장 관련이 큰 그런 상황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시민이 교육의 대상이고 모든 시민을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런 민주주의. 또 민주주의의 원리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권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진보주의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현재에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다음에 항존주의라는 게 있는데요. 항존주의라는 것은 자 진보주의가 20세기 초반에 그런 교육의 철학으로 미국의 그런 교육학, 특히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완전히 이건 싸잡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교육은 진보주의의 중심의 그런 교육이 됐었는데 이것에 좀 반대하는 것입니다. 진보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라, 애들한테 필요, 흥미 있는 것을 해라, 학생들 주변에 있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으로 아주 귀중한 그런 지식과 정보와 이론들이 정립이 됐는데 그것은 언제 교육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세계에는 그런 지식이랄지
또는 이루어야 하는 것은 현실 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해서 얻는 아동의 흥미나 아동의 필요성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보주의에서 가르칠 수 없는 인간 문화의 본질 또는 교과의 본질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보주의에 반해서 이걸 부정하면서 등장한 것이 항존주의입니다. 항존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한다. 가치 있는 바람직한 교육 내용, 인간의 문화 유산으로 형성된 바람직한 교육 내용, 가치 있는 교육 내용은 항상 존재하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항상 존재하는 그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진리나 원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이 진리와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절대성, 영원성을 중시한다. 어떤 진리가 있으면 그 진리는 그전에도 진리였고 지금도 진리였고 아래에도 진리였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갖다가 학생들한테 학습시키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 성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그 교육에서 이런 불변의 진리, 원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건 고전적인 휴머니즘, 옛날 고전을 가르쳤죠. 고전을 가르치자. 또 신 스콜라티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원리, 우리 문화를 뚫고 있는 그런 진리나 원리를 교육의 주제로 삼자고는 그런 개념이 항존주의의 교육 철학의 관점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본성, 인간은 변하지 않는 본성이 있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다. 따라서 교육에서는 그 본질을 가르쳐야 되고 또 이성에 비추어서 수련하고 본능과 환경의 제약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성을 매우 이성적인 존재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안주하는 자세를 확립해야 된다. 왜냐하면 불변에 그런 진리가 있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항존하는 것이니까 그 진리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인식시키고 나은 사회로 전진할 수 있는 인간을 키워낸다 하는 것은 그런 항존하는 그런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 문제를 그에 비추어서 사회 문제를 인식을 하는 거겠죠. 그럼 그 인식을 했으면 그 인식은 사회 문제를 갖다 어떻게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항존의 지식과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원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의 대응으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이 교양교육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공통적인 그 항존의 지식과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을 시키는 교양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교양교육은 고전이나 대저서, 위대한 저서 같은 독서교육을 통해서 지성교육을 통하면은 이런 항존주의의 그런 본질적인 진리랄지 지식이랄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본질주의인데요. 본질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그런 아동중심주의 그 다음에 진보주의 그런 교육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육을 통해서 문화의 핵, 예를 들어서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랄지 기능이랄지 태도랄지 이상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어떤 수준까지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다음에 계승시켜야 된다고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동한테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니까 이런 문화의 핵심적인 그런 지식이랄지 기능 태도 같은 것은 언제 교육을 시켜서 우리 후대에 전달해주고 발전시킬 것이냐는 그런 비판에 의해서 진보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본질주의가 생성이 된 겁니다. 근데 본질주의는 항존주의와 좀 비슷하죠? 본질적인 걸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대신 항존주의하고 좀 다른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존주의는 항상 존재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불변하는 그런 진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문화의 핵으로서의 그런 진리가 있지만 그것이 객관적이고 항상 변하지 않은 진리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본질주의는 1930년대 그 진보주의가 미국의 전역에 퍼지면서 지나친 아동 중심 교육이 돼가지고 교육의 목적과 방식이 방향이 상실됐다 이런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교육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비판을 하면서 본질주의가 등장이 된 것입니다. 즉 교육이라는 본질적인 문화 유산을 가려야 되고 그다음에 20세기 21세기에 그런 과학 교육을 이때 중시하게 됐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학생들 탐구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교사들이 체계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런 것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질주의가 그런 진보주의의 상당히 발전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교육에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건 진보주의가 갖는 부작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교육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본질주의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학생에게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학생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탐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런 지적 능력, 다양한 인류의 문화의 유산을 갖다가 이해하고 계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문화의 핵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질주의의 주장입니다. 그 교육 원리를 몇 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는 이런 교육은 그냥 애들이 좋아하는 것을 애들이 학습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훈련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이 좋아하건 또는 좋아하지 않건 물론 좋아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도입을 해야 되겠지만은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애의 흥미라는 것이 학생들이 쉬우고 주변에 있는 것만 흥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것, 어려운 과제나 또는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은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취감 같은 게 있겠죠? 그런 과정의 결과로 흥미도 발생한다. 어렵다고 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안 가지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은 현재의 욕구를 미래의 목적에 종속시켜야 하며 자기훈련을 촉구한다. 이건 뭐냐면은 진보교육은 교육이 미래를 위한 것은 아니니까 생활 자체가 교육이고 현재 교육 자체가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교육의 그런 현재의 욕구를 미래 목적 그 반대되는 진보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학식과 기술을 가지고 어린이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왜냐면 여기에는 본질적인 그런 본질적인 지식이 있죠. 그 다음에 본질을 지식할 수 있는 교사 방법, 강의 방법을 우선 강의를 통해서 이런 학식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식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지식과 기술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과를 지도하는 것이다. 과학이니 수학이니 영어니 이런 교과를 지도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또는 학생들이 관심 있는 걸 지도하는 게 아니라 교과를 만들어서 그 교과를 철저하게 이수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건 민족적 경험을 계승을 한다. 각 국가마다 지역마다 그런 경험이 다르죠. 문화가 다르고 이런 걸 계승해야 된다.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슬람의 그런 문화를 계승을 하고 그 다음에 유교 사회에서는 유교의 그 문화를 계승을 하고 이런 걸 중요시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학문 훈련 방식을 회복해야 된다. 애들이 학습하게끔 자유롭게 학습하게끔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학생을 갖다 교육시키는 그런 훈련 방식을 회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건주의가 있는데요. 재건주의는
사실은 사회 질서를 창조하는 교육을 통해서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그런 교육 이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건 기존의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준주의 이것을 전체를 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진보주의에서 비판하는 것은 애들이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본질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그랬죠? 과학기술을 중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존주의는 변하지 않는 그런 지식,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지는 않다 하는 얘기고요. 본질주의의 주장은 본질주의에서 강조한 그런 과학주의 같은 거, 실증주의 이런 것이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겹치면서 이런 과학주의랄지 국가 사회발전이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회발전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 현대 문화의 위기가 도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 문화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려면은 이런 진보주의, 본질주의, 항존주의 그런 하나에 매달려서는 되지 않고 이것들의 장점들을, 단점들을 버리고 장점들을 갖다가 모아서 이 교육을 통해서 선도적이고 혁명적으로 사회를 바꾸자, 이상사회를 건설하자 하는 그런 것, 재건하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재건주의입니다. 이건 과학하고 실천에서도 인간 및 사회에 관한 지식을 존중한다. 이건 어떤 항존주의와 같이 꼭 필요한 그런 본질적인 또는 그런 지식이 있다가 아니라 인간이 생물학적, 사회학적 과학과 관찰에서 얻은 그런 인간과 사회에 관한 그런 지식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와 약간 입장의 차이가 있죠. 이것들을 수용은 합니다. 수용하지만은 이들의 문제점을 비판해서 새로운 교육의 그런 주의를 만드는데 이것이 재건주의입니다. 그럼 재건주의의 그런 원리는 이게 아동학교 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힘에 의해서 형성된다 그랬죠? 아까 사회적 경험, 그런 문화적 경험에 의해서 그런 이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그런 교육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를 개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기본 가치 완성하고 함께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해야 된다. 재건하려고 그러면은 문화의 기본 가치, 지금까지 전해진 문화의 기본 가치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도 창조를 해야 되겠죠? 다음 세대에 전해줄 그런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 질서도 창조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 질서를 창조할 때는 정말 민주적인 것이어야 된다. 그런 전체주의적인 것이랄지 하는 게 안 되고 민주적인 그런 사회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민주라는 게 뭡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시민에게 있다 하는 그런 주장이니까요. 모든 시민과 국민을 위하는 그런 사회 질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교사는 이런 재건주의 사상의 타당성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우선 재건주의 입장에선 교사라면 이것을 인식을 하고 이건 아까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의 활동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이건 아까 진보주의하고 다르죠? 진보주의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만이 아니다. 현재에도, 현재의 활동도, 교육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것은, 재건주의에서는 교육은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미래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또, 교육과 목적과 방법은 행동과학 연구 성과에서 핵심되어야 된다. 행동과학이라는 것은 행동과학, 인간의 행동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죠.
이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학습 행동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수업 행동도 마찬가지고, 교육 행동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교육의 목적이나 내역이나 방법 같은 것을 이런 과학적인 원리에서 터득된 그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의 재건주의 입장에서 교육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실존주의인데요. 실존주의는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의 교육에서 많이 나타난 그런 교육 사상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 대신 자기가 선택은 그런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하는 인간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이런 교육의 철학을 전개한 것이고요. 인간의 주어진 본질보다, 인간의 어떤 본질이 있다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본질보다 현실적인 삶, 실존하는 삶 속에서 인간의 존재와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어떻고, 뭐, 이런 관념론적인 그런 입장이 아니라 실제론적인 입장에서 실존하는 인간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와 운명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운명을 선택하고 에 대한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마틴 부버죠. 마틴 부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결정적 자아양성을 위한 교육이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자기가 결정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럼 이 실존주의의 의의는 우선 과학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배격했습니다. 과학주의적이라는 건 이제 실증주의죠. 현대 과학이 발전한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실제 세계를 규명한 그런 과학적인 그런 방법, 이걸 배격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과학주의에서 진보된 그런 과학이나 기술이 그런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을 겹치면서 인간의 파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비인간화 현상이 이런 과학주의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자유인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 창조경제 하는 것도 여기에 하나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 교육 원리를 좀 몇 가지 살펴보면은 개인이 중요하다. 실존은 개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개인이 어떤 사회에 적합하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는 건 자아인식을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전인교육과 인격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앞에서의 그런 재건주의 같은 것은 어떤 교과 중심 그런 교육이었죠. 여기서는 전인교육, 또 인격교육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교수법에 의해서, 강의법에 의해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자고 재건주의에서는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대화에 의한 교수학습, 이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존적인 교육에서는 교육자의 정신적인 자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실존주의에 입각한 그런 자기의 정신무장이 되어야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실존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죠. 정신적인 자세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의 철학적인 그런 기초를 좀 살펴봤습니다. 교육과 철학이란 무엇이고 그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랄지, 교육 철학의 그런 유형, 교육 철학의 기능, 교육 철학의 형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런 교육 철학의 주요 사상 또는 흐름, 사상의 흐름,
그 사상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떤 것을 강조했는가. 그런데 교육사상이라는 건 각 교육사상마다 그 사상이 등장한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상에서 강조하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사상이 등장할 때는 언제든지 앞에 있는 교육사상을 배격하거나 또는 비판하면서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진보주의를 비판하고 항존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와 항존주의를 비판하고 수용하면서 본질주의가 나왔고 본질주의를 갖다 본질주의, 항존주의, 뭐 진보주의 이것을 갖다 비판하고 좋은 점을 뽑아서 이제 재건주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위 이것들을 갖다 다시 비판하면서 현대의 그런 교육 철학인 실존주의 교육 철학이 나왔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교육의 철학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교육 철학의 궁극적인 것은 교육은 왜 시키는가? 교육이란 무엇이고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무엇이고 가치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그런 분야였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의 철학적 기초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